로열러더스 자 2주차 대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조의 경기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캐스터 정설임이고요. 정설설 박동민 대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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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설설 오늘 네. 뭔가 되게 의지가 남달고 인사부터 뭔가 힘이 빡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은 뭐 미용실도 다녀오면서 좀 머리를 깎고서 단정하게 왔거든요. 네. 그걸 또 누나가 못 알아봤다. 아 그랬구나. 아, 괜찮습니다. 사실 그 메이크업을 할 때도 머리 잘랐는지 모르시더라고요. 아 예예. 예. 네,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또 첨언을 드릴 게 있는데 네. 사실 굉장히 많이 커트를 했다고. 와 근데 예. 그걸 못 알아봤구나. 그러니까 커트량이 많았으니까 이거는 나 좀 봐달라는 의미였는데. 아, 그러니까요. 뭐 솔직히 근데 저도 몰랐습니다. 그렇죠. 네, 고요한 예. 외침이었던 거죠. 네. 예. 우리 각자 거 가중해야지 뭐 별로. 뭐 이러다가 업보 예. 쌓이면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 정말 미안하네요. 네. 정말 진짜 알았어요. 지금 처음 알았어요. 미리 해야 돼요. 자 지난주에 저희가 AB조 경기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뭐 방송에서도 그렇고 아 로열러더스 재밌게 봤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진짜 팬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주시고 같이 함께 즐겨주셔서 진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만큼 뭐 경기도 굉장히 또 재밌었고요. 그리고 선수들의 이 스크림도 뭐 보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조합이나 이런 이야기들도 듣다 보니까 굉장히 전략적으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러게 말할게요. 자 오늘도 또 얼만큼 재밌는 경기들이 펼쳐질지 기대하면서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을 통해서 전해드립니다. 자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벌써 예, A, B 그룹 경기 끝났고요. 오늘 내일을 통해서 일단 16강 경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8강 준결승 그리고 결승까지 쭉 달려가는 이런 일정 확인해 주시고요. 토요일 일요일에 펼쳐집니다. 총 상금 1억 이상 자 무엇보다도 우승 상금 4천만 원 거기에 각 경기마다 저희가 또 뭐 POG 선정해서 선수들께 상금 드리고 자 선수들 입장에서는 참여하는 데 최대한 좀 의의를 뒀으면 그 안에서 뭔가 함께하는 뭐 이런 대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예, 그럼 벌써 제가 세 번째 이 상금을 보는데도 아직도 적응이 안 될 정도로 공이 많이 붙어 있거든요. 예, 1억 원 이상의 이 상금 그리고 POG 때마다 붙는 선수들의 이 추가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주도 그렇다시피 이번주는 또 누가 소고기를 사는가 예, 이런 좀 경쟁과 어필의 시간이 계속 이어지고 멋진 플레이를 그만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가 지난주에는 A그룹, B그룹 경기 함께 해주셨죠. 실버 폰케온, 에이징 커브, 휘두르기, 럼블러 이렇게 네 팀이 현재 8강에 올라가 있습니다. 절반이 채워졌고요. 이번 주에 나머지 팀들이 결정이 될 텐데 C그룹, 로요테, 퍼스트, 공복, 신보, 넬라 퍼샷 그리고 D그룹입니다. 루메장인 망고, 요운동, 총칼 하프, 파이리까지 해서 남은 팀들입니다. 이 중에서 과연 어떤 팀이 8강에 합류할지 오늘 C그룹인데요. 일단 이 로요테부터 시작해서 신보넬라 퍼샷 이 네 팀들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대하셔도 좋을 만한 이런 직업들도 캐릭터들도 나올 거고 재밌어요. 그쵸. 일단은 뭐 잠시 후에 이 또 뭐 클래스를 좀 뭐 보시면 알겠지만 네. 뭐 이 공복팀 같은 경우에는 부서다 리머리 선수의 이 주력 클래스가 디스트로이어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도 기대가 되고 퍼스트 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경쟁전 이 최상위권의 이 선수들로 구성된 팀이다 보니까 벌써 부터 이 시조에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는 팀이 또 퍼스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팀들이 얼만큼 오늘 제대로 실력을 보여줄지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C그룹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로요테부터 시작해서 이 총 네 팀 중에 어떤 팀이 올라가게 될지 먼저 첫 번째 경기를 펼치게 되는 두 팀 만나보겠습니다. 로요테와 퍼스트예요. 먼저 로요테 선수들 소개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로요테 팀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이제 혼성 팀이다 보니 연예인 코요테 팀이 생각나서 로요테 팀이라고 지었습니다. 네 여기 떴다 강등 선수는 이제 저랑 예전부터 PB를 즐겨온 선수인데 신뢰가 가는 선수여서 제가 먼저 제의를 했습니다. 만두칩 선수는 아르카나 유저를 좀 필요로 했었어가지고 피지컬도 좋고 해서 이제 제가 제의를 하게 됐습니다. 친구가 팀장인데 그냥 한번 나가보자고 해가지고. 별 생각 없이 그냥 알겠다고 했는데 프로필 사진 찍고 지금 이렇게 인터뷰까지 할 줄 몰랐는데 일단 좋은 추억 만들려고 그냥 나온 것 같습니다. 아, 화보 찍으러 오신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고 사진 찍은 거 원본을 봤는데 좀 충격이어가지고. 광땡님이 아내를 헤집어놓고 저는 뒤에서 주워먹는 그리고 좀 죽을 것 같다 그러면 넬라 써주시고
그렇게 이어가는 교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 떳다강땡 선수가 좀 많이 후드려 받는 포지션이라 떳다강땡 선수한테 좀 의지를 많이 하고 있어요. 퍼스트 팀이랑 첫 대진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이제 셋 다 다이아예요. 그래도 이제 마그마 팀이랑 스크림을 했을 때 비볐지. 봐준 거겠지. 아예 봐줬다뇨. 비빈 거임. 이 친구들이 대장전에서는 거의 금화급이라 그 피지컬로 같이 이제 플레이하면은 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사실 저희 워러드라는 자체가 POG를 좀 먹기가 힘든 조합인데. 에? 내 생각 그래. 내 생각 그런데 이제 만두칩 선수를 이용하면 제가 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거를 제가 또 방해를 한번 하고. 네. 헐. 네, 저희 중에 이제 누가 POG를 먹을지 한번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팀입니다. 정희일이, 정재원, 떴다 광땡, 김종국, 만두집 전예진 이렇게 혼성 팀이에요. 그래서 팀명을 로요테로 지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일단은 뭐 이 인터뷰에서도 굉장히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화기애애한 네, 그런 모습이었는데 POG를 향한 약간의 좀 선의 경쟁이 있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도 사실 대회 이 경기에서 잘 녹여낸다면 좋은 또 시너지가 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대장전 고수라고 서로들을 소개했습니다. 자, 주력 클래스들 볼까요? 워러드 올라버섯과 아르카나를 전예진 선수가 메인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김종국 선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저쪽 인파, 스커, 베마 쪽을 굉장히 많이 팠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애니츠 장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뭐 배틀마스터는 지금 주류의 이런 클래스로서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고 오늘 가장 큰 관점은 만두칩 선수가 이 아르카나에 대한 어필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속적인 딜링을 굉장히 좋아한다 이런 선호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정일이 선수가 워로드냐 홀리나이트냐 이런 선택까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조합상으로 굉장히 이상적이지 않나. 아르카나를 풀어주게 됐을 때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팀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끊임없이 교전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팀이라고 하고요.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이 아르카나 만두칩 선수 못본 100까지 1600골 들었대요. 와. 저기요! 아니 사기를 이렇게 치실 수 있습니까? 아니 못본 100까지 1600골이면 몇 분 누른 거야 이게? 와, 저는 이거 여기 글자 이게 눈을 비볐다니까요 제가. 그렇죠. 이게 사실 뭐 그런 또 부분들을 이렇게 어쨌든 이 로열 로드스에서 경기를 잘 또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오늘 아르카나로서 딜러로서 이렇게 또 좋은 모습을 이제 보여줘야겠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정일이 선수나 이 떴다 광땡 선수가 근거리 클래스로 굉장히 또 대장전에서 유명한 선수들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저격을 좀 맞을 수도 있거든요.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로요테의 세 명의 멤버 오늘 만두칩 선수 기분 좋은 것 같아요. 텐션 좋은데요. 텐션 좋아요. 오늘 그 텐션 경기력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로 팀 퍼스트입니다. 역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퍼스트입니다. 저와 이 타적 플레이 선수가 21살로 최연소 선수인데 다른 팀 선수들의 연세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어린 만큼 좋은 피지컬로 압도적인 경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린 친구들이랑 하는 장점은 할수록 뭔가 빨리 느는 게 보이고 단점은 좀 멘탈 관리가 좀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소한 거에 연연하지 않고 좀 멘탈을 잘 잡고 계속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형 그래도 우리 잘하니까 좀 멘탈적인 문제만 고쳐서 더 정진하도록 할게. 우리 잘하니까 멘탈 관리는 형이 해줘. 그래서 형 뽑은 거야. 워러드 1등도 있고 스카우터 너프시킨 장본인도 있기 때문에 저희 일단 16강조에서는 견제되는 팀이 없어가지고 8강까지 무난하게 올라갈 것 같아요. 로요테 팀이랑 스크림 해봤을 때도 딱히 어렵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상대팀 피지컬적으로 저희한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질 게임으로 이겨드리겠습니다. 16강은 좀 처음 경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좀 긴장 푸는 식으로 생각하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 저희 믿어요. 저희가 결승까지 데려가 줄게요. 형 우리가 결승 데려다 줄 테니 걱정 말고 있어. 너네 혹시 로봇이야?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게 그거.
거였어요. 로봇이야. 예. 마치 둘 다 스카우터의 드론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주 타이밍에 맞춰서 둘 다 치고 들어온 타이밍이 기계적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아, 평균 연령 최 연속 팀버스트 BT의 오선균, 2타자 플레이 고병진, 그리고 탁구 양대현 선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2타자 플레이 고병진 선수가 대회 최연소, 지금 양대현 선수하고 같이 최연소인데 7월에 군입대를 한대요. 군입대 전에 마지막 대회다. 그렇죠. 각오가 남다릅니다. 이게 사실 이거보다 동기부여가 될 수 없고요. 네, 그만큼 이 로열로드스에서 굉장히 또 좋은 성적을 가져가야겠다, 추억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들이 뭐 인터뷰에서도 약간 나왔던 게 뭐 나이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뭐 다른 팀 선수들이 뭐 연세가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같은 팀의 이 오성균 선수 입장에서 약간 좀 민망한 본인도 약간 연세가 있었거든요. 예, 팀이고 적이고 뭐 그냥 버튼을 눌러버린 거죠. 자, 플레이드 데모닉 리퍼. 아, 오선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완전 암살자 캐리를 주력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워로드, 홀라, 디트, 건슬 스카우터 이렇게 조합을 꾸려 나갑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로요테하고 퍼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들도 좀 있고, 예, 요래 보이거든요. 특히나 퍼스트의 BT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전 시즌에 8강까지 갔었는데 그때 에이징 커브 팀에 탈락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나쁜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이번에 이제 새로 또 이 어린 선수들과 또 함께 하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좋은 또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분명 갖고 있을 겁니다. 네. 자, 로요테가 낸 거 볼까요? 지금 워로드의 지금 아르카나까지는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 지금 떴다 광 땡 김종국 선수가 스카우터로 냈어요. 스트라이커. 스트라이커로. 예예. 네, 예, 스트라이커로. 그런데 원래는 제가 지금 하고 싶었던 말씀은 배틀마스터를 주력으로 하고 싶었는데, 예, 원래 선수들이 전날까지 그 스킬트리를 내는데 거기서 뭔가 잘못 찍었나 봐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원래는 배마로 플레이를, 예, 하고 싶었으나 스트라이커로 잘 지금 오늘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뭐 배틀마스터의 이 내공 연소 이 트라이포드를 일단은 좀 잘못 찍은 상태여가지고 스트라이커로 좀 급하게 좀 전략을 선회했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잘 녹여야겠죠. 사실 뭐 연습 때는 뭐 배틀마스터로 좀 플레이하는 거를 좀 봤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 좀 대회에서 잘 녹여야 될 것 같습니다. 퍼스트 팀 볼까요? 아, 퍼스트 데모닉 워로드 건슬입니다. 데모닉은 항상 저희 해설자들이 생각하는 이 암묵적인 1티어, 그런 좀 치고 빠지기 원거리 공격이 특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드디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주목하고 싶은 건 이 워로드에 약간 갈렸습니다. 정일희 선수는 과충전을 넣어서 오버히트 피해 증가를 올렸다고 하면, 이제 이쪽은 정밀한 포격, 퍼펙트 존 성공 시 피해를 추가로 줄 수 있는, 조금 더 이쪽이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약간씩 버스트 캐넌의 투자가 달라졌다라는 거, 트라이포드를 유심히 보시면 더 재미있는 딜링 싸움 지켜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쵸? 같은 워로드입니다만 조금씩 풀어 나가는 걸 다르게. 사실 워로드 같은 경우야 워낙에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 국밥 캐릭터잖아요. 그러니까 든든하게 양쪽에서 딜포터의 역할을 해주면서, 그런데 한쪽에서는 스커의 데모닉 같은 경우에 스커에는 좀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양쪽에 아르카나, 건슬. 아르카나가 또 건슬 글쎄 원딜 잘 잡는 캐릭터이라서 건슬 입장에서 얼마나 딜각을 잘 잡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좀 눈여겨서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워로드 같은 경우에도 서로서로 좀 스타일이 다른 게, 각성기를 심판의 창과 가디언의 수호로 이제 서로서로 좀 갈렸거든요. 네. 네,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좀 변수로 작용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로요테와 퍼스트의 첫 번째 세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워로드 스커 아르카나, 그리고 한쪽은 워로드 데모닉의 건슬. 같은 워로드를 기용합니다만 나머지 캐릭터들이 어떻게 다르게 자 플레이를 보여줄지, 특히나 아르카나가 굉장히 딜을 쏟아부어야만 할 텐데 건슬을 빨리빨리 커트해주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건슬리어 같은 경우에는 또 상태 이상에 좀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그라이트 제이 한번 갈고리 느껴봤어요. 각성기까지 빠르게 썼죠. 아르카나가 잘못 껐는데 시작부터 좀 세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 피어스 손이라던가 아니면 각성기 시작부터 세게 들어가면 방금처럼 묶인 상황에서 강력하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게이트 오브 이랩션 약간의 체력대 살짝 빠진 거 외에는 나머지는 덜 피해 없었고요. 그렇죠, 오히려. 아쉽죠. 하지만 지금 워로드 감정 잘 썼고요. 예, 전반적으로 이번에 딜이 굉장히 세게 들어갔어요.
아르카나가 계속 쿨 돌 때마다 케어하기 위해서 스킬들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인데 확실히 스커가 지금 혼자서 돌면서 슈퍼플레이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 묶어둬야 되는데 이 워로드랑 했을 때 아, 딜과 좀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건? 네, 네 지금 퍼스트 팀 같은 경우에는 양쪽 딜러가 전반적으로 난전을 펼치면서 상대를 되게 압박하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체력이 예 빠질 수밖에 없고요. 쉴드는 둘렀습니다. 계속 보이는 게 스트림 오브 엣지 자체로 감전을 거는 싸움을 주는데 전체적으로 모든 선수들이 체력이 많이 낮은 상태라 거기에서 부시하고 한타 들어갔을 때 그대로 아웃게임. 갑자기 근데 스코어! 이번에는 그래도 스토크 선기는 잘 들어갔어요. 그렇죠. 일단은 뭐 아르카나 각성기도 좀 아쉽게 됐습니다만은 네. 예, 일단은 퍼스트 팀 입장에서도 케어를 아까는 그 워로드 이타적 플레이 선수가 잘해주고 있었거든요. 네. 건슬 굿 타이밍을 봤습니다. 네. 아르카나가 각성기 틀어받기는 쉽지 않고 근데 서로가 체력이 없었어요. 아, 타쿠!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저 부분에서는 약간 성공 싸움에서 밀렸어요. 아, 그리고 또 어쨌든 원딜이기 때문에 조금 떨어져 있을 때 딜을 넣을 수 있었고요. 네, 방금 만두칩 선수를 이 타쿠 선수가 일단 잡은 게 좀 중요했죠? 아니, 게다가 타쿠 선수는 체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타를 잘 꽂아 넣었습니다. 그쵸. 갈고리 다시 한번 땡겼고요. 네, 지금도 피하면서 와! 타쿠 선수는 정말 실패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건슬이 좀 무시하려고 입고 싶은데 예. 좀 성가십니다. 계속해서 딜이 계속 들어가거든요. 근데 원딜이니까 어쨌든 사람 안 있으면 총알은 나가거든요. 아 저 근데 저거 건드리려고 들어가면 아마 다 빨려 들어갈 거예요. 아, 이번에는 야 정말 오래 살았다. 이번에는 예 들어갈 타이밍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코어는 3대 3. 그렇죠. 그래도 셔플 타이밍에 좀 끊어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딜을 퍼부어주려는 그런 생각인데 네. 체력을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뽑지는 못했고요. 중간중간에 아르카나의 셀레스티얼 레인도 들어가기는 합니다. 덕분에 데모닉 체력은 빠졌어요. 아 타쿠 선수가 지금 끊어주는 타이밍이 예술인 게 아까부터 갈고리가 들어갈 때 뒤에서 다 건드리면서 배쉬 추가타를 넣을 수 없게 만드는 환경이거든요 지금? 네. 네 배쉬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서 상대 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먹여줘야 되는데 네. 스트림 없겠지? 만두칩 선수가 중간중간에서 그 상대의 이 진영을 최대한 좀 붕괴시켜주는 역할을 잘해주고 있거든요. 뭐 스트림이나 자, 셔플로 가디언의 수호! 각성기 깔았습니다. 가디언의 수호 들어갈 때 이제 피해도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좀 폭딜 싸움을 유도하는 것도 괜찮은데 일단 진영 잡느라고 서로 멀어져 있죠. 그러니까 적에게 피해도 줍니다만 기본적인 피면 상대면 피해 감소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로요테 입장에서는 일단은 각성기 타이밍이 잘 뺐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갈고리는 한번 빠졌고 자, 폭주 타이밍 저기 쪽에 만두칩 시간이 25초 얼마 없어요. 월세 광택 선수도 체력이 없거든요. 역시 각성기 타쿠 이거 막교환이긴 한데 오 타쿠가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자 이거는 생존 중인 심판의 차 이게 정인 이러면 광택을 스코어가 5대5 시간이 5초 4초 3초 나머지가 늦어요. 나머지가 워로드가 버팁니다. 아직은 워로 엄청나게 잘 쳐요. 맛있으면 그만이죠 막타도. 그럼요. 악플 꼭 삼켰습니다. 사실 그 상대 워로드 정일 선수가 마지막에 그래도 워로드니까 좀 더 버티나 했는데 야 이게 안 버티지네요. 그쵸. 일단은 그 상황 자체는 굉장히 박진감 넘쳤던 게 로요테 입장에서도 이 상대의 이 워로드를 심판의 창으로 결국 잡아내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굉장히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이기는 네. 그런 시나리오였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의 동점까지 스코어를 만들어 내기도 했었고 각을 좀 봤었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사실 건슬 입장에서는 상대 스커 있죠. 단단하게 버티는 워로드에 아르카나도 폭딜 쏟아넣으면 어찌 보면 건슬 입장에서는 참 각보기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근데 뒤로 빠지면서 생존하면서 그 막타를 굉장히 잘 넣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핸드건 스탠스로는 견제를 많이 못 들어간 모습이 안으로 들어가야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물려고 하는 스커보다도 더 바깥쪽에 빠져 있으니까 단 하나의 팔이 닿는 스탠스가 라이플 스탠스입니다. 네. 라이플 스탠스 스킬들을 활용하면서 막타를 주워먹고 이제 그게 힘이 되면서 킬을 계속해서 올려나가면서 이 균형이 깨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사실 지금 스탯만 보면 이제 만두칩 선수의 아르카나가 딜을 진짜 잘 넣었거든요. 아, 그렇죠. 만두칩 선수도 이 상대의 이 적진 쪽에서 진영을 플라워나 아니면은
셔플, 스트림으로 좀 견제를 해주면서 진영 붕괴하면서 딜을 잘 넣어준 모습이었지만 일단은 아쉽게 일단 패배한 모습이고요. 네. 근데 이게 타쿠 선수가 어떻게 보면 생존하면서 굉장히 딜을 집중을 했다라면은 BT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건슬링어의 반대쪽에서 좀 어그로를 끌면서 딜을 잘 넣어준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네. 데모닉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빠르고 예, 본인 스스로가 여러 가지 예, 스킬들을 쓰면서 팀원과의 합 이런 거보다는 본인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예, 그리고 너무 빠르다 보니까 화면에 일일이 다 안 잡혀서 그렇지 BT 선수의 활약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이거의 정일희 선수를 묶어두는 그런 플레이들, 갈고리를 쓸 때 신호에 맞춰서 계속해서 경직을 주면서 방해를 하다 보니까 정일희 선수는 원하는 대로 콤보도 들어가지 않고 불편한 상황이 계속 만들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야에 안 들어오는 데모닉이 또 프리딜을 할 수 있는 상황도 나오고요. 예, 이게 로요테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김종국 선수가 좀 불편할 거예요. 원래 내가 좀 더 잘하는 건 배만데. 그렇죠. 야, 이게 스킬을 잘못 낸 바람에 저희 규정에 있어요. 전날까지 스킬셋을 제공을 해야 되고 그대로 플레이를 해야 되는 요 룰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스트라이커로 플레이를 지금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매혹에 들어가고 강성기가 잘 들어갔었죠? 우리는 킬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체력을 굉장히 많이 이득을 보는 상황이었고 여기서 2대1 구도에서도 서로 교환을 잘했단 말이죠. 네. 역시나 원맨 플레이가 가능한 게 BT 선수의 데모닉이고 타쿠 선수가 위험하니까 워로드가 뒤로 빠져서 2대1 싸움을 벌어주니까 갑자기 2대1 구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물러갔던 선수들은 이게 쉽지 않죠. 스포라고 해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피어스 스톤 같은 거 이렇게 따라주면 범위가 또 넓다 보니까 예, 백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데모닉의 사실 가장 큰 장점이죠. 물려면 또 이동기나 뭐 공면이 많은 예, 그런 딜러이고 반대로 또 신경을 안 쓰면 원거리에서 견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신경 쓸 수밖에 없죠. 야, 워드 전장의 방패까지 깔아주면서 그 타쿠 선수 와 타쿠가 진짜 이게 사실 상대를 어떻게 해서 마무리를 하느냐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결국 그렇죠. 킬 싸움인데 네. 약간씩 그러니까 타쿠 선수도 반대로 나도 몇 번이고 킬을 당할 수 있었는데 살아서 역할을 다했다 이런 느낌이죠. 예. 자 로요테 팀입니다. 네. 바꿨어요. 떴다 광땡 임파이터로 바로 바꿨습니다. 네 변경을 했죠. 결국에 이제 스트라이커의 이런 판정 싸움보다는 뭔가 임파이터로 들어가서 한 번 더 이 건슬링어를 견제하는 네. 좀 주력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사실 임파가 많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그쵸 지난주에도 거의 한 번 정도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 앞서 스커워 좀 아쉽다라는 생각으로 임파로 교체를 한 모습이었고요. 자 그리고 퍼스트 팀은 블레이드로 바꿉니다. 드디어 블레이드 사실은 전 데모닉도 괜찮지만 블레이드로 워낙 BT 선수가 강력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들어갈 때 싸움 안에서 물어줄 때 또 아르카나를 저격할 수 있는 이런 플레이가 가능하니까 네. 마일스톤 타이밍까지 잡으면서 먼저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블레이드가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이번에 세기 픽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예.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사실 판정도 굉장히 좋고 근거리의 좀 강점 그쵸. 이런 것들도 보여주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이 인파이터 입장에서 좀 블레이드가 마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진의 일격이나 이런 것들이 2타의 피격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판정 싸움에서 불리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퍼스트 팀. 로요테 그리고 퍼스트의 두 번째 세트로 넘어가는데 약간의 예, 픽에서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특히 로요테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플레이가 지금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아쉬움을 분명히 느낄 거거든요. 자 그걸 이번에는 임파이터로 해결해 보겠다 나섰습니다. 무엇보다도 로요테 팀에서는 예, 떴다 광땡 선수요. 그렇죠. 아이디가 정말 인상적이에요. 예, 일단은 뭐 그만큼 상대에게 혼비백산하는 예, 그런 플레이를 보여줘야겠죠. 한보다 해몽인데요. 예. 예. 임파이터 자체가 일단 많이 뜨기도 뜨기 위해서 예, 예. 사실 스커가 더 많이 뜨는 것 같은 게 아까 뇌면각도 찍었었고 예. 경기 시작됐습니다. 일단 임파의 플레이 전력을 봐야 돼요. 아래쪽에서 타쿠 선수의 또 성공도 좋았고 오히려 지금 광땡 선수가 물렸습니다만은 잘 케어해줬고요. 네. 사실 저런 면에서는 건슬링어 계속 케어해주는 것만으로도 임파이터의 역할을 잘했다고 볼 수 있죠. 오 그런데 광땡은 가져다갔대요.
일단은 드리블 해야 돼요. 지금 쿨이 많이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절 쿨을 복귀시키고서 다시 한번 한타를 복귀하는 게 좋죠. 사실 아르카나 입장에서는 이제 각성기가 조금 아쉽게 날 거예요. 아, 그쵸. 차근 맞아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만큼 어느 정도 이제 딜레이도 있고, 자, 그래서 위쪽에서 워로드 마카는 자, 네, 이파이터 네, 다 들어갔으니까요. 지금 네. 피해 증가 스탯을 아까 흔들리는 지대까지 다 찍어줬거든요. 연합파시콘. 그러면 상대 입장에서 다치면 체력이 좀 빠질 수밖에 없지요. 덕분에 탁구 선수의 체력이 좀 빠져있는 상황. 그러니까 결국 이 정예리 선수가 지금 만두칩 선수를 최대한 케어해주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네. 광땡 선수가 스스로 생존을 일단 잘해줘야 돼요. 네. 근데 여기 뭉쳐있다 보니까 BP가 오 실드? 자, 마일스톤 페인. 이거 오히려 나중에 인파이터가 빠지는 타임에는 오! 야하! 역시 이거 만두칩 선수가 한 명 한 명 마크를 잘해주면은 킬이 풀려나가거든요. 이제 탁구를 봐야 됩니다. 네. 탁구 보러 가야 돼요. 자, 지금 타이밍에 일단 체력을 좀 많이 빼놓은 그런 상태인데. 자, 그리고 여기 뭐 사실 워로드 묶으면은 다음에 기상기 빠졌을 때 그때 타스 한번 걸 수 있어서 예. 심리전이 걸리니까 그냥 갈고리 느끼면 오케이 땡큐 하면서 아우.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자, 주로 본인들의 그 강력한 딜기들을 좀 쏟아 부으면서 네. 결국 로요테 둘 끊었고 아르카나도 이렇게 되면 버티기가 쉽지는 최대한 리스폰을 기다리기 위해서 합류됐습니다. 합류됐습니다. 이럴 때 아르카나가 살아남은 거는 뭔가 행운이랄까요? 확실히 면역기가 많으니까 네. 이럴 땐 3명 합류를 기다리고 또 꺼줄 수 있고 그렇죠. 위쪽에 다크 리저렉션. 네, 그래도 탁구 선수가 그 사이를 스킬 사이를 저격을 해내면서 일단은 먼저 다 끊었고요. 네. 아 근데 뒤쪽에 진짜 탁구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귀찮아요. 정말 화가 나는 플레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떤땅광땡이 한번 밀어냈습니다. 지금 약간 화가 나가지고 에이 떴다 광땡하면 날아갔어. 근데 방금은 날아갔다 광땡. 네, 뭐 블레이드가 됐죠, 거꾸로가. 네, 잘 막아가지고 예. 캐치를 잘해줬죠. 바닥에 계속 문라이트 손이 깔아주고 셔플. 이거 만두칩 선수가 너무 바쁩니다. 그러니까 묶어줄 플레이어가 지금 블레이드도 보하고 있어야 되는데 뒤에 그러면 건슬링어가 프리딜이에요. 맞아요. 그걸 앞에서 BT 그다음에 이태적 플레이 선수가 만들어주고 있죠. 갈고리 이거 돌로 콤보. 턱군 살아갔어요 또? 네. 이게 방금 타이밍에 이 BT 선수가 지금 탁구 선수 케어를 잘해줬고요. 네, 당연했어. 지금 같이 그런데 둘을 길 같이 들어간 것 같아요. 만두칩 진짜 이건 살아도 산복숨이 아니다. 자, 이거 스로우 웨지 끝나면 칩 바삭 쏟았습니다. 그러니까 만두칩 선수가 시간을 끄는 동안 이 BT 선수를 잡아줬으면 모르겠는데 네, 지금 타이밍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요. BT 선수는 뒤에서 이제 한번 쿨 다 초기화되면 그때 광땡 선수 잡으러 1대1 승부 걸어도 되고요. 이거는 근데 작전을 좀 세워야겠어요. 체력이 없는 선수들 어떻게 할 건지 시간이 없습니다. 20초. 문라이트 소닉이 의외로 좀 팔이 짧게 들어가서 광땡 선수를 못 물었습니다. 네. 근데 아래쪽에 BT를 물러 들어갔죠. 자, BT 잡고 10분만 버티자. BT 잡고 10분만 버티자. 근데 정의리스 단단하다. 그러나 블레이드라서 자 빠르게 일단 배수 이젠 버티기 위해서 일로 와. 자, 말씀하라. 거기다가 셔플 깔아주고 5대4 로요테 이대로 우리가 만만하게 물러서지 않겠다. 인파로 바꾸고 나서 신났죠? 예. 이제 만두칩 신났어요. 확실히 아까 만두칩 선수의 그 각선 따봉 그 모션이 네. 지금 계속 이어지는 아까부터 컨디션 좋고 팀업 좋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깔리는 셔플이라든지 뭐 이렇게 딜각을 굉장히 잘 봐요. 다크 리저렉션, 뭐 셀레스티얼 레인 이런 아픈 딜기들이 꽤 잘 박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레저렉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뭐 상대를 무조건 뭐 감전으로 이어지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상대가 그 싸우는 그 운동장을 그러니까 진입 경로나 이런 부분들을 좀 방해하면서 좁히는 거죠. 공개시키거나 그런 말씀하셨다시피 좁히는 그런 역할을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르카나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상대하는 입장에서 지금 까다로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덕분에 앞서 1세트하고 지금 두 번째 세트를 비교해보면 확실히 건슬 입장에서의 딜각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안 나왔다라고 보여지죠. 맞습니다. 아르카나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선수의 스킬
1셋을 보면 또 재미있는 점이 일반적으로는 뭐 에어본 생각하고 그리고 퀵드로로 카드 한 장 또 욕심내야 되기 때문에 운명의 부름을 좀 가져간 경우가 많아요. 경직 면역도 있고. 근데 이 선수는 특히나 시크릿 가든을 좋아하는 선수라서 시크릿 가든으로 치명타 적중률 피해를 올려주면서 그 다양한 딜. 또 근접 싸움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만두칩 선수가 제 역할 지금 거의 35만 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노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확실히 이게 로요테 입장에서는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원래 연습한 대로 꺼내들었으면 이거 승부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그만큼 뭐 두 번째 스탠드 딜을 따라왔고 이 파이터를 꺼내서 결국에는 아까도 딜 보시면 타쿠 선수의 딜이 굉장히 좀 감소된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적중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한테 순간적으로 이 파이터가 들어가면서 순간 타격 그래서 기절시킨다고 아니면 중간중간에 깔아주는 연합파신권 그리고 용의가 막 뛰어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상대 입장에서 좀 거슬릴 수 있어요. 혹시? 네, 그리고 워낙에 치고 빠진 기술이 많다 보니까 임파이터를 생각하고 있으면 어느새 사라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건슬링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타이밍을 만들 수 있고 그때 아르카나가 마크를 하게 되면 꼭 반지게 걸리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임파이터가 워낙에 원거리 딜러들을 쫓아가는 그런 기동성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잘 살려줬습니다. 전진쿨이 이제 짧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건슬링어 도망가는 건슬링어를 이제 잡게 굉장히 좋았고 이때도 심판의 창과 함께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네. 서로 한 세트씩 주고받았습니다. 그렇죠. 아 승부 이렇게 가야 재밌죠. 일방적으로 가면 아쉽죠. 선수들 입장에서도 얼마나 준비를 해서 나온 16강인데요. 이대로 패자전으로 내려가기 아쉬웠기 때문에 선수들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집중합니다. 로요테 그대로 나옵니다. 와 역시 시크릿 가든 좋아한다고 어필한 것처럼 만두칩 선수의 선택도 돋보이고요. 네. 들었어요. 이게 보통은 그렇죠. 예, 시크릿 가든을 든다는 건 그만큼 길에 뭔가 좀 더 집중을 하겠다. 네. 운명의 부름 대신에 그쵸. 바꿨어요. 그러니까 시크릿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스택기가 이제 풀 스택이 돼야 이제 피격이 되기 때문에 운명의 부름이랑 좀 비교했을 때는 운명의 부름은 좀 케어하기 좀 더 좋은 네. 네, 그런 역할이라면 시크릿 가든은 딜을 넣기 더 좋은 근접전에서 네, 그런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서겠다. 네, 극딜 아르카나 이런 거 보여주겠다라는 거고요. 아 그런가 하면 퍼스트 팀의 스킬도 볼까요? 그대로 갑니다. 저는 이쯤 되면 아르카나 견제하기 위해서 블레이드보다 데모닉이 조금 더 팔이 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대로 가는 모습입니다. 우린 잘못된 게 아직은 없다. 오히려 이걸 타쿠를 살려야 된다. 아르카나를 조금 더 케어해줄 수 있게 블레이드로 근접 공기를 시도하겠다. 네. 이런 해석으로 보이죠. 한 세트 놔준 거는 그냥 한번 플레이 해본 거다. 예, 가장 결정적인 건 세 번째 세트에 다시 보여준다. 아, 할 수 있죠. 그렇죠. 또 말씀하셨다시피 일단은 데모닉과 이 블레이드의 좀 차이를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지금 인파이터를 좀 견제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예, 사실 그런 부분들이 누군가는 인파이터를 견제한다면은 또 마찬가지로 누군가는 상대의 이 딜러진을 막아줘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좀 보완이 전략적으로 이루어졌을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약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특히 블레이드를 기용하는 팀 입장에서는 블레이드가 마일스톰 썼을 때 좀 세게 몰아친다거나 뭐 이런 템포 조절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세트입니다. 승자전으로 올라가게 될 팀이 누굴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거 임파이터와 블레이드의 사이드를 돌면서 뒤를 무는 싸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과연 로요테 입장에서는 아르카나가 앞선 경기처럼 그렇게 폭기를 좀 쏟아 부을 수 있을지도 지켜보고요. 타쿠 선수가 퍼스트에서는 살아나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마일스톱? 공격적으로 마일스톱 타이밍이기 때문에 뒤로 한번 물리면서 주도적으로 들어갈 수 있죠. 마일스톱 그냥 판을 깔았습니다. 각성시까지. 그리고 프리즈매트 밀어. 로요테 입장에서는 벌써 각성기를 하나 뺐는데 서로 교환이기 때문에 그렇죠. 두 개입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 교환한 입장에서는 지금 봤을 때 로요테 팀이 더 약간 더 웃어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원딜러인 각성기거든요. 네. 갈고기 한 번 그리고 중간 마일스톤 타이밍도 한 번 좀 잘 버텨냈었고요. 자 마일 다시 켰고요. 여기 만두칩 지금 타쿠 찾고 있죠. 건슬링어 찾고 있어요. 자 중간에 전장의 방패까지 아예 깔아버렸었거든요. 자 그리고 18회 차. 예, 다 지금 떡다광땡 선수의 한 번의 폭딜만 남은 상황입니다. 탁구 선수가 어쨌든 워로드를 지금 막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떡다광땡이 체력이 없어서 일단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일단 보막이
떴기 때문에 아까 인터뷰처럼 살려달라고 시도할 때 이거 넬라 한번 넣어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에? 아이고 갈고리 한번. 자 진영 아래쪽 안쪽 아 워로드가 캐어 왔지만 둘 중에 한 명은 이미 아웃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광땡 선수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블레이드는 워낙 또 빠르다 보니까 여기저기 도망가는 모습이 있었고 자 타코 광땡 선수까지 캐치 캐치 아하 이타자 플레이 하나 정일이 선수 잡을 때 이제 블라이트 손이 긁으면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BT 선수. 자 타코의 라이플은 한번 들어갔어요. 오 BT 선수 이거 한번 버티고 크죠. 그래서 마이스터 뽑고요. 아, 예. 이런 게 좋죠. 퍼스트가 원래 노렸던 거 앞에서 판 깔아주고 뒤쪽에 탁구가 뒤를 넣고 네, 셔플은 좋았거든요, 정말. 네. 그리고 딱 크리스 액션! 기상기에 맞춰서 스파이럴 플레임이 정타로 제대로 안 들어갔어요. 와, 지금 쉴드 둘렀는데 셋 다 같이 동시 와, 다 같이 퇴근하게 생겼어요. 와, 와 탁구, 탁구, 탁구! 죽으러 오는 거죠, 죽으러? 이거 탁구 딜 넣고 탁구 무시. 예, 우린 강했다. 예. 일부러, 일부러, 일부러! 아니, 일부러. 탁구 무시, 고입사! 야, 지금은 아니야. 예. 예, 일부러 진짜. 생각해 보세요. 지금 타이밍이 이러니까 탁구 선수가 잠시 공백일 때 누가 딜할 건데? 어, 그럼요. 자, 그래서 타이밍을 한번 좀 리스폰을 꼬아주긴 했습니다만은 뭐 크게 꼬이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네. 게다가 시간이 90초인데 3대 3 충분히 양쪽 다 해볼 만합니다. 대신 인파 체력이 없어요. 예. 아, 이거는 퍼스트 입장에서 오히려 땡큰데요. 어, 그래도 지금은 이거 다 넣었죠. 죽음까지. 아유.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인파를 들어오게 만들고 인파를 잡는. 네. 예, 이런 식의 플레이가 나와줘야 됩니다. 퍼스트. 순간적으로 뒤쪽에 건설이 나서는 추적자 던져놓고 그리고 나머지 완전히 일점차가 됐습니다. 성기도 나왔었고요. 네. 지금 만두칩 선수한테 딜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거 버티면서 그냥 도망가야 되는데. 시간이 1분인데요. 이거 워로드 말고는 나머지 선수들의 체력이 많아서 야 이거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 시간을 빨리 써야 됩니다. 일단 워로드 잡는다고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을 수 있거든요. 야, 슬슬 보면서 어, 빡빡빡빡! 아 근데 아 이거 아니야. 그래도 추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예. 자, 아! 갑자기 지금 두 명 들어갔어요. 이거는 잡았죠 이러면. 그러네요. 아 방금 오히려 플래시 블링크가 이게 플래시 블링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순간적으로 상대 데미지를 엄청나게 넣잖아요. 네 관통돌진 성능까지 있어서 지금 두 명에게 동시에 데미지가 들어갔거든요. 예. 덕분에 둘을 잡아내면서 스코어는 6대 3. 아 이거 지금 15초 만에 셋을 잡는 게 쉬워 보이지가 않거든요. 맞습니다. 아, 체력이 낮아져 있어도 지금 베티 이타적 플레이 둘 다 보호막까지 두는 상태라 이제 이 체력을 갖기에는 두 명은 무리예요. 결국 퍼스트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6대 3. 와 확실히 그대로 픽을 바꾸지 않고 싸웠던 게 이렇게 좀 제대로 통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진짜 무엇보다도 블레이드의 플래시 블링크가 워낙에 역전도 잘 만들어내고 그만큼 데미지가 아우 세죠. 세워. 네, 그리고 이제 사실 1인 궁만 써도 괜찮을 상황이었는데 네, 2인 궁을 이제 그 맞추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퍼스트 팀의 이 그 승자전으로 가는 쐐기가 되었죠. 네. 로요테와 퍼스트. 아 로요테도 사실 오늘 플레이 좀 잘 만들어 가나 했었는데 그리고 인파이터로 바꾸고 분명히 해결책을 만들어 가는 듯 했었는데 야, 결국에 통하지 않았습니다. 네 확실히 예, 아르카나와 건슬링어의 싸움 그리고 그걸 물어주기 위한 블레이드와 인파이터의 싸움이었는데 인파이터가 들어갈 때 뭐 어그로 핑퐁 그런 무빙 스킬들이 좋은 건 맞습니다만 확실히 요즘의 메타인 데미지를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약간은 워로드에게 너무 의존이 되어 있다 보니까 배틀마스터가 이게 약간 그냥 눈물이 살짝 나면서 사용하지 못했던 네. 결국에 그러니까 배틀마스터였다면 더 자신이 하고 싶은 플레이를 하면서도 좀 덜 맞고 덜 아프게 싸우지 않았을까. 네 맞아요. 그래서 베마가 요즘에 더 많이 나오는 것도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의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BT 선수가 확실히 이번 세트 근데 이번 세트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딜을 굉장히 많이 담당했어요. 그렇죠. 뭐 데모닉 같은 경우도 좋았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블레이드로 변경을 하고 나서도 이 마지막 3세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파이터를 견제를 잘 해주면서 탁구 선수가 살아날 수 있게 하는 그런 이 원동력이 됐거든요. 네. 아, 그리고 나머지 지금 쭉 보니까 확실히
2파가 쉬운 플레이는 아니었다. 쉬운 경기는 아니었다. 네. 라는 생각이 들죠. 충격을 모은다고 해도 그게 콤보로 이루어졌을 때 죽음의 선고까지 마무리가 돼야 1포킹이 나오는데 죽음의 선고를 쓸 수 있는 타이밍이 잘 안 나왔고 아까 화면에 보였을 때는 죽음의 선고를 워드에게 들어갔는데요. 네. 마무리까지 안 나온다는 게 아쉽죠. 맞아요. 그러니까 인파이터가 상대의 원딜을 좀 무너지고 그러니까 뭔가 난전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본인이 계속 포커싱이 되다 보니까 좀 운신의 폭이 좁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퍼스트 팀은 인파이터가 타코 선수에게 들어오면은 상대의 이 그 빌러진들을 근접하지 못하게 워로드가 막아주고 블레이드가 다른 척하다가 같이 타코 선수를 케어해주는 네, 이런 식의 역할이 나오면서 인파이터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경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도 그렇습니다만 이 만주칩 선수가 인파이터가 투다운 상태에 케어하려고 경직매력기를 몸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원거리에서 더 탄기를 깔아두면서 데미지를 줘야 되고 상대를 막아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던 게 개인이 되어버린 바람에 만주칩 선수는 다시 휘말려버린 지금과 같은 경우에요. 이렇게 되어요. 진짜 와 세요. 그리고 네. 이 순간적인 버스트 딜이 이것도 정말 아프거든요. 그렇죠. 버스트 딜에 뭐 물라이트 소니까지 해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뭐 타쿠 선수의 지원이 있었습니다만은 약간 혼자서 딜을 다 넣는 네. 딜 구도에서 좀 그런 이 스킬이었죠. 오늘 사실 퍼스트 팀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공격적인 진입 덕분에 좀 우리가 무리한 플레이가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만큼은 네, 충분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타쿠 선수가 POG를 받았네요. 이 팀원 구성만으로 봤을 땐 건슬링어는 약간 무시하고서 케어만 해주는 쪽으로 게임을 하는데 그렇게 갔더니 프리딜이 나왔고 뭐 압도적인 딜 그리고 블레이드가 더 신경 안 쓰이게 활개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만들어준 게 바로 건슬링어의 역할이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BT 선수의 블레이드도 꽤 칭찬을 해주고 싶었는데 그쵸. 일단 POG는 타쿠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뭐 사실 타쿠 선수가 그 첫 번째 세트에서 그 보여줬었던 그 생존 능력과 상대의 이 킬을 캐치하는 능력이 굉장히 좀 압도적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이제 로요테 팀 같은 경우도 이거 건슬링어를 무조건적으로 막아야겠다 1순위로 네, 그런 생각이 인파이터를 뽑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건슬의 미덕이라면 본인이 물리지 않으면서 뒤에서 얼마나 원거리에서 딜각을 보여주느냐 위치가 기니까 그 장점을 살려주는 건데 그걸 잘했죠. 그렇죠. 건슬링어가 이게 칼이 안 된다 뭐 아르카나한테 견제를 받는다 그럴 때는 라이프 스탠스 써서 이미 다운을 시키거나 경직을 주고 데미지를 많이 주면 진영 자체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뒤에 헬스건 스탠스로 다양한 면역 기술들을 토대로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타쿠 선수의 건슬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원거리에서만 계속 보고 있는 이런 모습들도 아니었기도 했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대의 드리블하는 모습도 잘 나왔었고 결과적으로 데스 자체가 굉장히 낮았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뭐 물론 워러드에 뭐 넬라나 이런 케어가 있겠습니다만은 예, 사실 뭐 전문적인 뭐 바드나 이 홀리나이트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생존을 잘 신경 썼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POG를 충분히 받을 만한 그런 이 실력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로요테와 버스트와 로요테의 첫 경기에서는 버스트가 승리를 거두고 승자전으로 그리고 로요테는 아쉽지만 패자전으로 내려갑니다. 잠시 후에 오늘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공보 그리고 신보넬라 퍼샷의 두 번째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